오늘의 포커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슈퍼위크 이번 주 내내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송미령 농축산식품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송미령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포커스는 안 걸릴 줄 알았나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송미령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정황근 현 장관의 후보 시절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고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짧은 준비 기간이라 자료 준비를 잘 챙기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질의가 농정 철학에 대해서 묻는 거였는데 현 장관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의 입사 원서를 넣을 때도 복사해서 붙여넣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국무위원이신데 이런 일을 벌이셨네요. 예.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황근 장관에게 서면 답변을 요청했던 자료인데 답이 똑같다. 복붙을 했다. 적절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며 인사청문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는데 심지어 여당 소속인 안병계 국민의힘 의원도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이 장관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뭐 슈퍼위크이어서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릴 텐데요. 오늘은 이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부터 진행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포커스 시간에 짚을 겁니다. 또 하나의 결론은 강도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폭행, 음주운전 논란이 있었습니다. 강도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는데요. 강 후보자는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된 이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김두관 의원이 제기를 한 건데요. 제주 아라 일동 자택 반경 700m 안의 식당에서 2020년 8차례 총 99만 8천 원, 2021년 12차례 총 176만 8천 원, 2022년 12차례 총 237만 800 원, 2023년 한 차례 21만 원을 사용했다고 김두관 의원이 짚었습니다. 이 법인카드 사용 목적에는 과제 관련 논의, 대응 협의, 점검 회의, 추진 과제 협의 등을 기재했는데요. 주거지 근처에서 저녁 시간대에 집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목적에 맞는 사용을 한 것이 맞느냐? 이제 이 의혹이 제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 측이 답변을 한 것을 보니까요.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연구소 주변에 식당이 많지 않고 자택이 제주대 근처로 식당이 많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지도가 잠깐 있어서 보여드릴 건데 저희 이미 포커스로 넘어오긴 했거든요. 네, 지도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가요 오른쪽에 출발지고 왼쪽에 빨간 그 지점이 도착지인데요. 그 녹색 출발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분이 이제 근무하셨던 직장 한국해양기술연구원 제주지사인데 빨간 부분이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 인근에 이제 이분이 사는 아라 일동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차로 이동하게 되면 43분입니다. 이제 이쪽 도착하셔가지고 법인카드를 쓰셨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근데 사용 목적에는 과제 관련 논의, 대응 협의, 점검회의, 추진과제 협의 등을 기재했고 주거지 근처에서 저녁 시간대에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정도가 과연 국민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합당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앞서서 자택 반경 700m 안에서 법인카드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유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진 들어봐야 되겠죠. 네. 자, 다음은 정부가 강정의 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김한규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뭐라고 밝혔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참 저도 이거 어처구니가 좀 없긴 했는데 이렇게 할 거면은 인사청문회 왜 하나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바쁘겠죠. 아니 공무원들 바쁘겠죠. 나란 일 하시느라고 바쁘겠죠. 근데 국무위원 내각의 장관 앉히는데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인사청문위원이 질의서를 넣으면 답변을 그래도 성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선 어떤 장관은 복붙을하지 않나. 대통령실에 있는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한규 의원의 SNS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답변 보시죠.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지명 이유를요? 지명 이유를 뭐가 곤란한 거죠? 난 진짜 이건 좀 황당하더라. 뭐 물론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제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분을 왜 보훈부 장관에 임명을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건 있죠. 기자들한테 브리핑해 준 거 있죠. 근데 이거는 인사청문 절차를 준비하는 인사청문위원이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질의서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다? 이럴 거면 왜 합니까? 자, 다음 국토부 장관 박상우 후보자입니다. 인사청문 전부터 이분은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기사 내용들만 좀 캡처해가지고 제목만 뽑아왔습니다. 제목을 잠깐 만나보시죠. 박상우 후보자는 지금 인사청문 전부터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운 계약서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성과급 수령, 이제 LH 직원 투기 논란 당시에 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장이었는데 박상우 사장 당시에 퇴직 후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논란이 됐고, 그리고 전관 특혜 의혹도 이분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보도들 제목만 다 뽑은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다음 또 의혹을 보면 미르재단과 관련된 의혹이 또 하나 있고요. 논문 표절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LH 사장 때 18번 해외 출장을 가면서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재임 기간이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인데요. 18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나갈 수 있죠. 최근에 어떤 분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해외를 가시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뭐 큰 문제가 되는 세상은 이젠 아닐진데 출장에 쓴 비용이 모두 약 2억 3천만 원이어서 2016년 3월부터 19년 4월 18차례 두 달에 한 번 꼴로 해외를 갔다는 이 박상우 사장 출장을 다녀온 보고서는 부실하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인사청문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언론을 통한 검증이 이 정도다. 다시 한번 되물어봅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뭘 했나요? 객관적인 검증 자료로 팩트에 의거해서 자료를 수집하여서 대통령실에 넘기는 겁니까? 그럼 대통령실은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임명을 하는 겁니까? 그 정도만 하시죠. 시간이 부족하다.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인사청문위원들이 검증을 해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만 슈퍼위크여서 한무대기로 인사청문회를 해버리면 한 명 한 명에 대한 집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묶어서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사례가 그동안 많이 있다. 그럼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악의 합참의장 후보자도 그냥 임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후보자들은 지명해놓고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한 다음에 그냥 임명하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넘어가시죠. 자, 다음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제 입장을 밝힌 것이 화제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기업 총수들과의 저녁 자리에서는 비공개 자리에서는 이것이 술자리가 아니라 저녁 자리였다. 이런 입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도훈 홍보수석, 이도훈 전 대변인이 있을 때 정리된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도훈 홍보수석이 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공식 석상에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이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난 4주 동안 제가 매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 이 포커스 시간 동안 매일매일 짚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껏 지금 나왔다는 입장이 답변하지 않겠는데 이전에 정리된 것으로 안다라는 것이 답변입니까? 고작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 정도의 답변으로 국민들이 의구심이 해소가 될까요? 자,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일부 매체에서 뭐 창고에 반환 선물로 분류해서 보관 중이다라든지 북한과의 어떤 뭐 북한 자금이 이용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상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뭐 누가 그런 얘기를 짓거렸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정리됐다가 뭐가 정리됐는지 이 관계자한테 되물어보고 싶네요. 근데 이 정리됐다라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반환 선물 분류에 관한 것이라면 이에 준하는 공식 입장 표명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보관 사유나 보관 시점 그리고 적시된 공적 기록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냥 정리됐다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려고 우리 세금을 월급 받습니까? 그리고 이건 아마 뒤따르는 어떤 분께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어떠한 공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실지 모르는 한동훈 장관이 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 관련돼서 어떤 답변을 준비하는지가 아마도 비대위원장의 첫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지금 내정된 건 아닙니다만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포커스는 한동훈 장관이 노동부 장관을 원했다라는 MBN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짠데요. 어제 MBN 메인 뉴스 시간에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MBN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실의 노동부 장관을 희망했다고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의 말을 따서 MBN에 뭐라고 밝혔냐면 한 장관이 대통령실의 노동부 장관을 희망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정치적 부담이 있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중에 하나인 노동개혁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고 대권으로 가는 방향을 더 선호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입니다. 이건 이제 MBN의 추측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동의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비대위원장 꽃가마 태워주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다. 거기 들어가면 내가 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이 있고 곤란한 숙제, 킬러 문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킬러 문항은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질문은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여당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에 앉게 된다면 그것부터 답변을 해야 되겠죠. 어떤 답변을 하든 이분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한 장관이 이런 계산을 안 해봤을까요? 당연히 해봤겠죠.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노동부 장관을 원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하지 않고 대권으로 바로 가겠다. 아, 제가 일전에 한동훈 장관은 간동훈이라고 불러도 모자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간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동아일보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여권 핵심 관계자 발로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합류할 이유가 없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꽃가마. 꽃가마 태워주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다. 개인의 소신이 있어서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이거 뭐 이제 여권 관계자의 발언이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아니니까 뭐 저거를 뭐라고 얘기하고는 쉽지는 않은데 그냥 추측을 해보면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을 하기가 엄청 싫은 겁니다. 엄청 싫은 거죠. 근데 여당 쪽의 요구는 있고 또 대통령의 요구가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크게 베팅하지 않으면 크게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죠.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행보가 나름대로는 그 이미지를 잘 구축해왔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덜컥 받아서 리스크를 감당했다가 나중에 죽도밥도 아닌 게 될 수 있다. 쌓아놓은 공든탑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어떤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판이라는 거는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선출직 한번 도전해보지 못한 미꾸라지 한 마리, 뭐 미꾸라지라는 표현은 좀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선출직에 도전해보지 못한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감히 이 판을 우습게 봤다간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 여러분들 기억해보시면 꽃가마 태워줘가지고 심지어 이만큼 뛰어졌는데 그냥 사라진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그냥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고건, 반기문, 또 누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한동훈 장관도 우습게 봤다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윤석열 TV조선 보도가요. 한결이 더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처럼 비춰지는데요. 참고로 이 기사는 TV조선 보도였는데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찾으실 수가 없어요.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로 나오는데 뭐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이미 박제가 돼 있고 이건 언급을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 후보 중 내 말 가장 안 들을 사람이다. TV조선 국민의힘 소속 한 광역단체장은 TV조선 박정문의 정치다와의 한 통화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한 장관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 없지만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어서 상황을 잘 돌파해 나가지 않겠냐. 현재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 중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어떠한 광역단체장이 TV조선 쪽에 밝힌 겁니다. 물론 이 기사는 삭제됐지만. 자, 여기서 첫째. 비대위원장들이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자리라고 대통령께서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비대위원장 후보 중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란 얘기는 이런 워딩이 나왔다는 건 비대위원장들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그동안 왔다거나 당대표들이 자기의 말을 그동안 잘 들었다는 것처럼 읽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한동훈 장관은 내 말을 가장 잘 안 들을 것이라고, 즉 나와는 의견이 다른 것도 소신 있게 할 사람이라고 이른바 축혀 세워주는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 이 국민의힘 소속한 광역단체장에게 밝혔다는 거 아닐까요? 당대표가 어디 대통령 말을 듣는 자리인가요? 그러면 당무개입이죠. 그러면 당정일체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인식입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어찌됐든 대통령조차 한동훈은 마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말 잘 안 들으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예, 아무튼 이 기사는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 삭제가 됐다는 점. 근데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어떤 어명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좀 엿보인다. 이것들을 이제 언론들이 밑자락을 좀 깔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주고받기가 가능하겠냐? 이제 그 대목을 짚어볼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특검법을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문하고 제2부속실 설치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주문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마지 못한 듯 제2부속실 재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뭔가 여론이 좀 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조중동 같은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도 좋고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그림이 아닐는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전국이 흘러갈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 대목이 좀 보여져서 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표현을 가져와 봤습니다. 뭐 여론의 어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주고받기가 가능해지겠죠. 여론의 반발을 희석시킬 용도로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한다면 아유 한동훈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이 또 달라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겠죠. 안 봐도 비디오다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포커스 잠깐 언급만 하고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인데 좀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 이 보도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검찰 차장검사 처남 마약 증거 SD카드 증발 확인됐다. 이게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게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로 알려져 있는데 처남댁이 남편의 마약 투약 혐의를 고발하면서 경찰에 제출했던 증거물 가운데 SD카드가 증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수사기관에 고발인이 이걸 제출한 증거가 사라졌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사 1부 강미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검사의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SD카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분실 및 은폐 여부 등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이 남편을 무혐의 처분한 뒤에 강 씨에게 제출한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줄 때 이 SD카드가 누락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 씨가 이걸 확인을 했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도 이 대목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증제 3호 증이라고 쓰여져 있는 휴대전화가 있는데요. 이것을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랩으로 동봉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SD카드가 들어있었는데 반환 받아보니까 SD카드가 없는 거죠. 왜? 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 사건 은폐 여부까지 다각도로 조사돼야 되는 사안이고 이정섭 차장검사가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지나 의아하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이 보도는 어디에서조차 찾아보기가 힘들다. 여러분들 많이 좀 뉴스버스의 보도를 응원해 주시고 저도 이런 기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